천리 물길을 쉼없이 달려온 금강여우. 크고 작은 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물고기들을 이곳 여울로 불러모았습니다. 생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하고 삶의 노를 저어가는 곳. 잠시도 멈출 줄 모르는 여울은 이 땅에 또 어떤 지문을 그리고 있을까요? 충남 금산의 한 자락. 이곳은 여울진 강입니다. 하천 바닥과 경사를 이루며 물줄기가 빠르게 흘러가는 곳을 여울이라고 하죠. 물과 돌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공기방울은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불러들입니다. 여울 바닥을 차지한 쉬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울 각시라는 별명을 가진 쉬리. 이 땅 한반도에서만 사는 종입니다. 여울 중에서도 비교적 물살이 센 중상류 지역을 좋아하죠. 여울은 경사에 따라 물의 흐름과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곳은 물살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여울 속을 엿보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몸을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몸을 가누기 힘든 거친 물속. 그러나 돌상어는 이런 곳에서도 용케 붙어 삽니다. 바로 이 돌들 덕분이죠. 바닥에 가득한 돌은 돌상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은신처입니다. 이곳에서 꼭 만나고 싶은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여울의 특별한 존재, 꾸구리입니다. 개체수도 적고 물살이 빠른 곳에 살아 꾸구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람들은 꾸구리를 여울 고양이라 부르는데요. 녀석의 눈 때문입니다. 꾸구리의 눈은 다른 물고기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고양이 눈처럼 실눈을 뜨고 있죠. 보름달이 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캄캄한 밤. 일반 조명 없이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꾸구리의 눈은
오히려 또릿또릿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꾸구리는 야행성 물고기인 것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빛을 모으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이나 밝은 빛에서는 동공을 최대한 닫고 지냅니다. 오랜 세월 환경에 적응해온 진화의 결과겠죠. 꾸구리는 이 중류에 살고 있는 한 많은 종들, 한 30여 종의 물고기 중에 가장 이 여우를 잘 살 수 있도록 이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난 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눈의 모양이라든지 수염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채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이 여울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주변의 돌과 몸 색깔을 맞추고 물살에 버틸 수 있도록 가슴 지느러미를 펼쳐지게 발달시킨 꾸구리. 그래서 우리는 꾸구리를 여울의 전설로 부릅니다. 급하게 줄다름치던 여울은 소를 만나 잠시 숨고르기를 합니다. 물살이 잠잠한 여울은 감돌고기에 찾습니다. 주로 돌에 붙은 부착조류를 먹고 삽니다. 꼭 돌을 두드리는 소리 같죠? 그래서 돌고기라는 이름이 생겼고 그 사촌인 감돌고기는 몸에 검은 빛을 띤 돌고기란 뜻입니다. 감돌고기의 이웃은 금강여울 최고의 포식자 꺽지입니다. 감돌고기와 더불어 한반도에만 살죠. 이름과 생김새만큼이나 억세고 강인합니다. 모든 사냥꾼이 그렇듯 보통 땐 혼자 지냅니다. 큰 바위는 꺽지의 은신처입니다. 그 누구라도 침입자는 물리칠 자세입니다. 징거미를 단숨에 제압한 꺽지. 사냥꾼다운 외모입니다. 육지의 섬마을 방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강여울은 평생의 이웃입니다. 방울이에서 여든 평생을 보낸 할머니. 수만 번 오갔을 넓은 여울을 오늘도 건넙니다. 여울가에 산다는 건 할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만큼이나 고된 삶이었습니다. 방울서 무지로 가려면 산길로 그냥 구질로 걸어가갖고 앞선 가서 징금다리 논 뒤로 건너댕기기도 하고 이제 징금다리 앞선도 떼들어가고 장마지에서 떼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배 타고 건너가고 그렇게 하고 댕겼지. 무지 장보로. 주변에 도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농사짓기 위해선 아직도 배로 오가야 합니다. 배추밭에 가기 퇴근하네. 아이고. 현실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선 수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배추 한 포기 기르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힘들지. 힘들어도 이제 자식들 생각해서 그냥 하는 거지. 옛날부터 하던 일이라. 강은 농사 짓는 할머니에겐 길이지만 고기 잡는 어부에겐 밭입니다. 어부는 오늘도 그물을 치러 나왔습니다. 어릴 적 여울가에서 물고기를 곧잘 잡았던 양태형 씨. 커서 어부가 되어라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운명처럼 어부가 됐습니다.
여기가 한 17년 됐지? 요즘 그는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천으로 깔려있던 퉁사리가 좀 채 보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퉁사리는 옛날에는 참 많이 잡히던 물고기인데 지금은 멸종위기고 여울 같은 데 이제 많이 걸리는데 여울에는 이제 그물을 못 놓으니까 물살이 세서. 멸종위기종이 돼버린 퉁사리는 대체 어떤 물고기일까요? 퉁사리를 찾아 여울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퉁사리는 작은 돌 밑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돌을 뒤집어 보기를 수십 차례. 숨바꼭질 실력도 만만치 않네요. 다시 장소를 옮겨봅니다. 노란 빛깔의 길쭉한 몸, 분명 퉁사리입니다. 자그마한 눈에 네 쌍의 긴 입수염을 가진 퉁사리. 돌 밑에 꼭꼭 숨어 살아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고기입니다. 가슴 지느러미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는데 쏘이면 매우 아픕니다. 투박하게 생겼지만 밝혀져야 할 것이 많은 퉁사리는 한반도 여울이 유일한 고향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금강과 일부 지역에서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마저 사라진다면 사진 속의 물고기로만 존재하게 되겠지요. 여울엔 이미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진검다리입니다. 딱 발목이 잠기는 깊이. 그래서 여울을 발목쟁이라 부릅니다. 여울에 놓인 평평한 돌은 사람들을 건네주는 진검다리 역할을 했죠. 진검다리를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면 좌우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검다리에 가서 가운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물을 건너가는 거야. 겨울에도. 이제 진검다리는 빛바랜 사진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진검다리는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시멘트 다리의 등장으로 어부가 살던 이곳도 추억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도 발목쟁이 여울 위로 자동차만 오갈 뿐입니다. 여울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곳은 돌담입니다. 여울의 작은 돌은 손때 묻은 울타리로 남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거 다 큰물 여울에서 돌담 저 지게로 전부 쳐다가 이렇게 싼 거란께. 옛날이 우리 아다씨니 청춘적이. 돌담은 여울이 가져다 준 작은 버팀돌이었습니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여울가는 단풍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이쯤 이수님 할머니는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김장 배추를 걷어드려야 합니다. 오가는 수고만 생각해도 뭍에서 키우는 것보다 품이 더 들어가는 농사. 하지만 올해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을 날에 비가 자주 와갖고 농사들 터지기 짓어 오리. 할머니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서로 품앗이를 해야 외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길이 가로놓인 이곳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불편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여울에 겨울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야생이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봄을 기다릴 뿐이죠. 여울 속 세상도 물밖과 다르지 않습니다. 날돌의 유충은 얼음 속에서도 깨어 있습니다. 낙엽으로 만든 집을 이고 다니죠. 낙엽은 녀석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바위 밑은 어떨까요? 꼭지는 철벽같이 돌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2월 말, 여울 물소리가 생명을 깨웁니다. 북방 산개구리는 벌써 알을 낳았습니다. 부지런한 물가마귀는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물속 유충은 물가마귀가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벌써 둥지를 틀었군요. 여울에 있기로 만든 둥지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포근한 보금자리입니다. 어부의 그물질이 여울의 아침을 엽니다. 저 위에 산에 걸어오면서 이제 길이 없을 때 바닥을 보면 고깃대가 지나가면 바닥이 다 고기였었어요.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한때 물 반 고기 반이었던 강. 지금도 어부에게 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강이 나한테는 참 소중하고 논과 밭 같은 내가 먹고 사는 터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월이면 여울 물길은 꽃길이 됩니다.
여울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일들을 준비합니다. 구름 반, 바위 반이어서 운이람, 반이람으로 부르는 곳. 돌집을 지키고선 꺽지. 이 시기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침입자가 발각되면 그대로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낯선 카메라에도 무척 까칠하게 굽니다. 이 모든 건 번식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꺽지 수컷은 마음에 드는 암컷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산란장 청소를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암컷은 새집이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여울 위에서는 하루살이들의 혼인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생에서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요. 여울 물속에서는 이 순간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살고 죽기를 반복하며 여울의 생명은 이어집니다. 피라미드의 격정적인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피라미드 수컷은 근사한 혼인색으로 단장하고 암컷을 유혹합니다. 이때는 새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고기는 배를 이을 씨앗을 뿌렸고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새끼를 키울 양식을 얻었습니다. 큰 돌알의 꺽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꺽지 부부도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암컷의 산란공이 제법 부풀었군요. 암컷이 배를 뒤집고 청소한 돌에 알을 낳으면 수컷은 뒤를 따르며 방정에 수정시킵니다. 꺽지의 알은 점성이 있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꺽지의 알 개수는 300여 개, 부화하기까지에는 보통 2주가 걸립니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떠나버리고 알을 돌보는 건 온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노랑 할미새는 여울가에 벌레를 잡아먹고 생활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한 놈이라도 더 먹이려면
어미는 쉴 새 없이 여우를 오가야 합니다. 다시 꺽지의 큰 돌 산란토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돌고기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알을 지켜야 하는 꺽지 수컷. 그냥 둘 리가 없죠. 화를 내며 쫓아냅니다. 그래도 자꾸만 몰려드는 감돌고기들.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 생사를 건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꺽지의 위협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군요. 기어이 집 안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감돌고기도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닙니다. 인해 전술로 밀려오는 감돌고기 떼를 꺽지 수컷 혼자 감당하긴 역부족입니다. 집단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제 꺽지의 힘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감돌고기는 산란터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꺽지의 알을 뜯어먹기까지 합니다. 감돌고기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뒤엉켜 산란과 수정을 반복합니다. 힘이 빠진 꺽지 수컷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이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감돌고기들 간의 전쟁입니다. 감돌고기의 산란은 일종의 탕란입니다. 꺽지가 너른 돌 아래 산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울의 돌이 꺽지와 감돌고기 모두의 번식을 돕고 있는 셈이죠. 감돌고기의 알은 약 3천 개. 이제 꺽지 수컷은 감돌고기의 알까지 떠맡은 신세입니다. 꺽지는 물고기 중에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합니다. 어류를 먹는 육식성 어류이기 때문에 감돌고기 입장에서 보면 꺽지가 자신의 포식자가 되겠죠. 감돌고기는 이런 포식자인 꺽지의 산란장에 알을 붙이고 그 알의 양육을 맡기는 그런 고모 역할을 시키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탕란은 드물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감돌고기의 탕란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이곳 금강여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꺽지의 산란터는 빼곡히 들어찬 알들로 만석입니다. 꺽지 수컷.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하며 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감돌고기 사체는 전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터가 모자라
바닥에까지 알을 낳았네요. 알에 눈독을 들이는 놈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 하지만 꺽지가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알을 돌보는 동안 꺽지의 철통 경계는 유난스럽습니다. 제작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밀한 꺽지의 경계망은 물고기 한 마리도 놓치질 않습니다. 이번엔 퉁살입니다. 날렵한 퉁살은 꺽지에게 쉬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꺽지죠. 농번기의 마을은 분주합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논에 물을 채우고 쓰레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하천을 타고 여울까지 고스란히 흘러듭니다. 꼭지의 산란터는 무사할까요? 물속은 앞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꼼짝 않고 알을 지키던 꼭지에겐 날벼락입니다. 사람에겐 사소한 것들도 야생에선 커다란 위협입니다. 이튿날 흙탕물은 그쳤습니다. 다행히 산란터도 무사합니다. 꺽지 수컷은 변함없이 묵묵히 알을 지킵니다. 이 밤에도 여울의 생명들은 쉬지 않습니다. 야화, 달맞이 꽃은 어두운 밤에 꽃을 피웁니다. 여울의 작은 생태계는 매일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쓰고 또 지웁니다. 물잠자리가 짝을 만나 새 생명을 남기는 곳도 이곳 여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물잠자리는 호랑거미의 덫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냉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질서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본 이름은 뱁새입니다.
그런데 뱁새 둥지에 침입자가 다녀왔습니다. 감쪽같이 탕란한 주인공은 뻐꾸기입니다. 둥지의 주인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눈치입니다. 탕란한 뻐꾸기 알은 뱁새알보다 먼저 부화합니다. 보통 하루 이틀가량 빠르죠. 일종의 시간차를 이용한 탕란 전략입니다.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주인의 알들을 밀어냅니다. 그 사이 뻐꾸기 어미는 둥지 주변을 돌며 자신의 존재를 새끼에게 각인시킵니다. 숙주인 뱁새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둥지를 오가며 먹이를 나릅니다. 이제 뻐꾸기 새끼는 뱁새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위태로이 매달려 있는 녀석은 뱁새의 마지막 새끼입니다.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는 건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의 몸이 커질 것을 대비해 둥지의 공간을 확보해두는 것이죠. 이제 둥지는 녀석의 독차지입니다. 뻐꾸기의 탕란 전략은 빈틈이 없습니다. 물살이 세지 않은 여울. 퉁사리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퉁사리도 알을 낳았습니다. 포도소이 모양의 노란 알다발이 연그렇습니다. 알은 100여 개, 점성이 있어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가 그렇듯 퉁사리도 수컷이 알을 지키고 돌봅니다. 돌 밑에서 번식하는 특성상 퉁사리의 새끼를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치어들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치어들은 좀 더 자랄 때까지 아비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물고기의 세계에서 부성은 생명을 키우는 힘입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을 품어주고 길러주는 곳이 바로 이곳 금강여울입니다. 퉁사리의 염색체 수는 20개. 다른 물고기보다 현저하게 적어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퉁사리의 서식지 여울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촬영 후 제작진은 퉁사리의 삼터인 돌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산란한 지 18일 된 꺽지의 산란터.
겉꺽지는 한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부화는 꺽지의 알보다 감돌고기의 알이 2-3일 정도 빠릅니다. 이러한 탕난 설계는 감돌고기에 계산된 전략입니다. 먼저 부화에 나가야 포식자 꺽지에게 잡혀먹질 않습니다. 감돌고기 새끼들이 자신을 감쌌던 알 밖으로 나옵니다. 감돌고기의 위험한 전략은 이번에도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때마침 침입자가 들었는데요. 가만히 있을 꺽지가 아닙니다. 감돌고기 치어들은 이번에도 꺽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울에 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여울과 풀숲에서 먹이 사냥에 바쁜 뱁새. 먹이를 받아먹는 녀석은 뻐꾸기 새끼입니다. 어미는 뻐꾸기 새끼를 제 새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까지 치워줍니다. 벌써 뻐꾸기 새끼에게 둥지는 비좁습니다. 둥지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 덩치보다 10배나 큰 뻐꾸기 새끼를 키워낸 뱁새. 뱁새의 이번 번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뱁새는 다시 번식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감돌고기가 떠나간 지 3일 후. 꺽지 수컷이 바위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지느러미 짓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제 꺽지 알의 부화도 임박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수컷의 지느러미는 더욱 바삐 움직입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새끼. 사흘 난 후 3주 만입니다. 보통 부화에 2주 정도 걸리지만 수온이 낮아 1주 더 걸렸습니다. 꺽지 수컷은 덤으로 감돌고기 새끼까지 키워내는 수고를 했죠. 산란터의 돌이 이불이 돼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울은 이곳에 숨쉬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자 뿌리입니다. 가뭄이 길어졌습니다. 이곳 개울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물이 마른 작은 개울에 버들치 한 마리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올챙이들은 맥없는 버들치에게 끝도 없이 달려듭니다. 버들치는 발버둥 쳐보지만 올챙이 무리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키워냅니다. 참으로 길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울에 단비가 쏟아집니다. 비 온 뒤 여울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쌍살벌레 집엔 물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일이 다 좋을 수만은 없나 봅니다. 물가에 사는 거미는 사냥감을 노립니다. 녀석이 낚아챈 건 올챙이입니다. 야생의 먹이 사슬이란 이처럼 순환하는 것이죠. 거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녀석은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름 여울은 사람들의 차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난 뒤에도 여울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강과 들. 여울도 그렇게 떠나가 버릴지 모를 일입니다. 초저녁, 길동무가 되어주던 반딧불이도 언제부턴가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울은 반딧불이가 숨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여울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이제껏 잃어온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울은 이 흐르는 흐름에 의해서 강의 자정작용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 살아서 있는 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울이 없다면 생물은 이 강은 죽은 강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쉼 없이 흐르는 여울을 따라 무수한 생명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직 여울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 개발로 퉁사리, 감돌고기 등 여울성 물고기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해져온 여울의 전설. 흐르는 여울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